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로즈 마스터 고지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추석 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알아보시려고 오셨네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오셨나요? 네, 애터미 사업 설명회죠. 네, 오늘은 일요일 부업가 세미나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에 대한 미래, 뭐 어떠한 꿈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믿고 비가 오는 속에도 또 곧 태풍이 온다 그러죠. 예, 그 비를 뚫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나한테 먼저 박수 한번 보내고 갑시다. 네, 큰 박수로. 네. 네, 저희가 오늘 모실 강사님은 지금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별 스타 마스터입니다. 예, 지금 젊은 나이에 대기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애터미 비전을 보고 애터미에 뛰어들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스타로 지금 올라가시는 분인데 장예정 본부장님을 모시고 오늘 좋은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떠오르는 별 장예정입니다. 네, 스타마스터 장예정 인사드립니다. 아,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비를 뚫고 저 이거 광고하려고요. 네, 비를 뚫고 태풍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네, 왜 축복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바로 이런 자리에 와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또 그 축복을 누군가한테 전달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애터미가 좋아서 바로 사업을 했을까요? 네, 저도 한 9년 전에 애터미를 저희 엄마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 때문에 제품도 1년가량 쓰지 않았어요. 네. 근데 한 번은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은 이유가 뭔가 하면요. 애터미 한방 바디 클렌저 써보셨나요? 8,200원짜리. 네. 그 제품이 저희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셨어요. 제 등에 있는 여드름이 제가 3병째 썼을 때 그 여드름이 싹 사라지는 걸 보고요. 이 제품 뭐지? 내가 몇만 원짜리도 써봤는데 8,200원짜리 바디 클렌저로 이게 없어진다니 말이 돼? 라고 생각이 들면서 애터미 제품이 정말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화장품도 바꿔 쓰고 생활 필수품도 다 바꿔 썼어요. 그런데 제가 수당을 받아서 바꿔 쓰는 걸 실까요? 아니요. 수당 한 번도 받지 않았지만 제품이 좋아서 그냥 쓰기만 했어요. 그런 세월이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예. 네. 4년 뒤에 왜 눈을 떴을까요? 네. 저기 장예란 로얄마스터님, 그 영문으로 쓰여진 그 로얄마스터님이 저희 친언니인데요. 연봉 1억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4년 전에. 이게 뭐지? 나도 제품을 쓰는데? 똑같이 제품을 쓰는데? 왜 나는 돈을 못 받고 언니는 벌써 연봉 1억일까? 제가 궁금한 거는 애터미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돈이 벌려지는가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고집이 센 편이라서 제품 1년 동안 안 쓰는 거 보면 고집 센 게 알리죠. 예, 맞아요. 저 머리카락 이렇게 섰잖아요. 맞죠? 예, 고집이 센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부업가 세미나, 양재 부업가 세미나 그때, 그리고 석세스 세미나도 제가 대기업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때 연차를 내고 제가 세미나를 갔었어요. 예. 가보자고 했을 때는 안 가더니 제가 궁금하니까 연차를 내서라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아봤더니 아, 애터미가 이런 사업이구나 라는 거를 딱 느꼈을 때는 제가 과감히 사표를 내던지고 정말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처럼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그만두면 뭐를 받죠? 퇴직금 외에 실업급여. 저는 실업급여도 안 받고 바로 그 이튿날부터 애터미 이 사무실에 제가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비전을 보고 제가 몇 개월 동안 쉬다 나면요, 그 열정이 왠지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하루도 내가 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튿날부터 이제 애터미 여기 출근을 하면서 딱 출근을 하니까요.
마음은 이렇게 부풀어서 출근을 했는데요. 오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사업 곧 시작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도. 예, 막상 하려고 하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청소하고, 커피 타고, 오는 사람 반기고,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나니까요.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들어오죠. 근데 나는 점점 할 일이 생기고,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청소를 하고, 또 커피도 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내 시스템이 굴러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제가 정신 차리고 봤더니 제가 팀장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사업한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 스폰서님이신 변인성 총장님께서 죽어도 네가 사업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총장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제가 처음으로 변인성 총장님을 뵌 것은 한 8년 전인가요? 예, 총장님께서 그때 팀장님이신가?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봤는데 벌써 우리 그 스폰서님은 연봉 4억인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입성되어 있고요. 저희 친언니는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되어 있고 저는 리더스 클럽에 입성되었어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애터미는 정말 시간 속에서 모두 다 성장을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애터미가 도대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돈이 벌려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또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저희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팬데믹 시대도 그렇고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게 노후 준비죠. 네. 여러분들은 노후가 안녕하세요? 네. 나는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씩 계속 적금을 들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자리에? 계세요? 아, 안 계세요? 다행입니다. 네. 네. 근데 저희들 정말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이라고 지금 시장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는 그 기준이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회사의 성장성이에요. 매출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왜 매출이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 맞죠?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거 맞잖아요. 성공하려고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은 어디서 나와요? 그 회사 매출에서 나오는 거 맞죠? 아, 여러분들 불법 다단계는 하지 마세요. 네, 우리 합법적인 다단계 안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 안에서는 이 총 매출의 35% 안에서 우리의 수당을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피자가 크면 클수록 나한테 들어오는 게 많겠죠? 피자가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네, 그러면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피자가 큰지 이런 거를 판단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 비교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네, 이렇게 보시면요. 애터미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2009년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 애터미 이거 오래됐어. 이미 늦었어. 네, 보세요. 2009년 250억도 채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떻한 여건에서도 모두 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장, 그냥 성장하네? 잘 나가는 회사네? 이렇게 그냥 흘러버리시면 안 돼요. 왜 성장한지도 알아야 돼요. 네, 왜 성장할까요? 일단 우리 제품을 다 써보셨죠? 네, 좋고 싸다. 그리고 생활 필수품이다. 이게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만약에 한 가지 제품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요. 그게 일단은 불가능하고요. 네, 우리는 제품도 많고 다양하고 그리고 제품 품질이 좋기 때문에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난다는 그 비밀이 이 매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외로 계속 진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 매출이 2조 2천억을 넘겼습니다. 올해는 얼마 정도 된다고요? 3조. 네. 그리고 또 세계 직판 업계에
위상을 또 보여줬어요. 탑10에 들어갔어요. 여기에 보시면요. 이 회사가 몇 년 됐어요? 60년 넘었다고 들으셨죠? 예. 네. 근데 이 회사는 몇 년 됐어요? 이제 12년. 예. 네. 13년 차 들어가고, 예. 네. 이렇게 된 회사가 탑10에 들어갔다는 거는 정말로 경이로운 그런 실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기업을 이끄는 그 경영자도 꼭 꼼꼼히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걸 많이 들으셨죠? 예전에 그 피해자들 보시면요. 회사가 막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오너가 사라진대요. 그쵸? 그래서 다 망했잖아요. 근데 그 오늘 그 경영자의 마인드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박한길 회장님께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에 선정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소비자들이 뽑았을까요? 우리 사업자들이 뽑았을까요? 사업자들이 뽑았어요? 네, 이 업계의 전문가들도 같이 뽑았어요. 네, 모든 것을 점검하고 우리 박항일 회장님이 또 이렇게 존경받는 CEO의 자리까지도 올라갔고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잡지 포브스지 포춘지 여기에 표지 모델로 등장한 것도요 업계 CEO 중에서는 처음이에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박항일 회장님께서 이렇게 표지 모델로 여러 번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텀이라는 이 사업은 처음부터 회장님 다단계 너무 좋아서 창립한 거일까요? 네, 다단계 다 싫어하죠. 난 다단계 원래 체질이다. 나 다단계 좋아해. 하시는 분 계시나요? 다행히 없으십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다단계라는 그 편견 때문에 4년 동안 제품만 썼어요. 네. 그런데 애텀이 플랫폼 비즈니스. 요즘에 니나 나나 그냥 다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요. 근데 진정한 그 플랫폼이 어떤 것인지 꼭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방으로 가려면 대부분 어디를 이용해요? 자가용 말고요. 서울역. 그쵸? 서울역에서 여기저기 다 갈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서울역에서 모였다가 자기 각자 그 목적지로 또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 모이는 장소가 바로 플랫폼인데요. 애터미. 애터미는 이 유통의 플랫폼입니다. 네. 이 모든 유통은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큰 네. 뜻을 안고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애터미 몰 외에 애터미 아자몰까지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제품 중에 애터미 로고가 붙어져 있는 거는 애터미 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쇼핑몰, 종합 쇼핑몰, LG, 삼성. 아니, 삼성 TV가 아무리 좋아도 밑에다가 애터미 TV 하면 사실 거예요? 아, 나이키 신발이 좋은데 나이키를 딱 떼버리고 애터미 해서 신발 하면 아들이 신어요? 안 신으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우리 밖에서 자주 보는 그런 브랜드들, 그냥 그대로 우리 애터미 아자몰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자픽이나 이렇게 에콕이나 예. 여기 정모의 특가, 아자픽 특가 뭐 이런 걸 보시면요.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애터미몰에 입점한 기업들도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꽤 익숙한 그런 회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메일유업, 바다말 뭐 이런데 그리고 뭐 락앤락 네. 이런 다 익숙하시죠? 그래서 애터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특수한 제품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정말 한국의 기술력 하나는 좋거든요. 제품 잘 만들어요. 근데 뭐가 어려울까요? 팔로 개척이 어려워요. 전 세계로 팔아준다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손을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잡죠. 그게 바로 애터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애터미 쇼핑몰에 얹어서 전 세계로 팔아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력 제품
해모힘, 그리고 우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하고 화장품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콜마가 기술, 자본 합작에서 만들어진 콜마 BNH라는 회사에서 여기는 연구소 기업이에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가기업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용화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상용화, 말이 어렵지,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런 연구소 기업을 통해서 연구 개발한 제품을 애터미에서 독점 유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제조회사다, 유통회사다? 유통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ODM, OEM 하는 또 이 글로벌 기업 콜마. 콜마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 있는 그런 대기업이에요. 한국 콜마, 일본 콜마, 태국 콜마, 중국 콜마 이렇게 다 있어요. 중국에서 지금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도 중국 콜마에서 제작해서 이렇게 판매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자, 지금 여성분들이 조금 좋아할 만한 그런 브랜드들 여기 있죠? 이 향수 쓰지 않아요? 네, 이 백도 들고 다니시죠? 아, 들고 다니고 싶겠죠? 아, 아 맞아요. 애터미에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브랜드들.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썼던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일본에서 8년 살았거든요. 그동안 제가 썼던 거는 이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이요. 일본 콜마에서 만들어졌대요. 저 예전에 그거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한국 콜마에서 만들어진 제품, 애터미. 네.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뭐예요? 여러분들 역시 영리하십니다. 예. 예전에 제가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그 브랜드가 어느 거예요? 했더니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애터미라서 참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우리 애터미의 효자 제품이기도 하죠. 해모힘. 네. 제가 해모힘을 젊어도 해모임을 좋아해요. 누가 꼭 연세 드신 분들만 해모임 좋아한다고 했어요. 젊어도 해모임 좋아해요. 저는 해모임을 먹고 어떤 먹었다고 했어요. 제가 복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애터미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저희는 섭취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저는 해모임을 먹고 오후 2시 되면 꼭 한번 10분 아니면 30분 동안 제가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어느샌가 제가 보니까 잠을 안 자고도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리통 여러분들 다 겪으셨죠. 네. 해모임 먹고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그것까지도 싹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해모임 처음에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도 백화점에서는 77만 원에 30% 팔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애터미를 만나서 처음에 요 해모리치 겔 저는 이때는 못 봤는데 이때부터 제가 해모임을 봤어요. 예, 네. 이 포장이 어때요? 예뻐요? 안 예쁘죠. 예, 네.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수상해가지고 입에 넣지도 않았었거든요. 예, 네. 근데 겨우 저보고 먹어보라고 해서 먹어봤더니 정말 한약 냄새가 나고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엄마 말이니까 거역할 수가 있다 없다. 예, 꾸역꾸역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벌써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30%로 76,500원에 팔리고 있었는데 애터미에서 점점 많이 팔리니까 그 수익금으로 포수를 늘렸어요. 대부분 대기업의 그런 제품들 많이 팔리고 그러면요 히트 상품 아시죠? 많이 팔리면 가격을 올리거나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 뒷돈이 회장님 주머니로 들어가거나 이렇거든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그 돈을 회장님은 아예 포수를 늘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네, 계속 포수가 늘려지는 게 보입니다. 네, 여기는 벌써 54, 60%. 예. 그래서 하루에 두 포씩 드시면 요 한 박스가 며칠 분이에요? 한 달 분이죠. 네. 그런데도 가격은 변했다? 안 변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76,500원으로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 맞죠? 네. 그리고
이 화장품은 제가 사실 이거는 이미 세련된 그 제품이에요. 제가 생얼백은 못 봤어요. 써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 우리 여기 6종 세트 6종 세트 요거는 이미 세련된 거고 그 전 버전부터 제가 접했어요. 예. 그 비비크림도 약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 앞에 동그랗고 이렇게 그렇게 생긴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애터미 제품을 접했는데 솔직히 제가 써봤을 때 무슨 느낌인가 하면요. 시세도를 썼다고 했잖아요. 아까 시세도를 썼을 때도 매번 가면요. 피부가 계속 수분이 부족하다고 해요. 근데 애터미 거를 써봤더니요. 아 너무 좋다. 이게 아니에요. 나쁘지 않네. 시세도랑 별 차이 없네. 그냥 나쁘지 않네. 이랬어요. 솔직히 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 이게 아니에요. 네. 너무 좋다. 이거는 제가 앱솔루트에서 느낀 거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썼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시세도 한 병 토너를 사려고 하면 애터미 6종 세트를 한 세트를 사요. 그럼 뭐는 걸 써야 돼요? 별 차이 없다고 하면. 애터미 써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걸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썼는데 앱솔루트가 나왔을 때 여기 76,500원에 이거 한 세트거든요. 예전에 앱솔루트가 나온대요. 저희 엄마가 네. 한 박스 얼만데? 그랬더니 198,000원. 그렇게 비싸? 네. 7만 얼마짜리 쓰다가 198,000원짜리 나온다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비싸?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출시 딱 됐는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걸 딱 하나를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써봤는데 너무 싸다. 왜 그런가 하면 딱 써봤더니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전업으로 하는데 1조를 한 그 제품이 앱솔루트이기도 해요. 이렇게 좋은 화장품 정말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앱솔루트 안 써보셨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네, 일대 손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내 안 써봤다 그러면 속이 찔리면요 빨리 가서 이제 스폰서한테 빨리 가서 앱솔루트 빨리 하나 구매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앱솔루트가 세종대왕상을 받았어요. 네. 제가 세종대왕상 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소비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어느 옛날의 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 세종대왕이라고 하니까 네. 세종대왕상은 과학기술 특허상이에요. 대한민국에 1년에 총 13만 건 정도 특허를 내고 있는데 특허 내는 것도 너무나도 대단한 그런 기술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등을 한다는 거예요. 화장품 업계에서 아마도 다른 화장품은 이 세종대왕상을 언급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뭐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이런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애터미 우리 앱솔루트 화장품이 화장품 업계에서 최초로 세종대왕상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조폐공상은 아시나요? 네, 화폐를 만드는 거. 네,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명품 인증 혹은 진품 인증 네, 이런 기술이요 1등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품이 바로 우리 애터미 앱솔루트예요. 얼마나 대단한 화장품인지 이제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애터미는 새로운 제품을 계속 출시를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막무가내 출시하는 거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거든요. 즉각적인 이 우리 피부 개선 효과를 주는 시너지 앰플. 시너지 앰플은 다 써보셨나요? 네, 이건 안 써봤다고 해도 괜찮아요. 네. 네, 즉각적인 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 제품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효과가 정말 짱이에요. 짱, 짱, 짱. 진짜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너무 바쁘고 일정도 너무 꽉 차있고 그래서 피부에 트러블이 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보니까 로즈 마스크가 수분 보충에 진정이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히노키. 또 피부 모공을 조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떻게 썼는가 하면요. 요 진정하는 곳에다가 로즈를 바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 T존이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히노키를 제가 발랐어요. 거짓말 아니고 딱 두 번. 그런데 눈에 보이더라고요. 효과가.
여러분들 이거 하시고 주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품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요거는 씻어내는 거예요. 예, 한 15분, 20분 정도 하시고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효과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꼭 추천해요. 허니 진생 제가 안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끈적거려가지고 솔직히 우리 정말 꿀처럼 그렇거든요. 머리카락 좀 붓고 하긴 해요. 예. 그런데 피부를 나는 쫀쫀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 허니 진생 마스크를 꼭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24K 골드 마스크, 그거는 이제 수면 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바르시고 주무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걸 바르고 스킨 부스터 다 있죠? 네.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했더니요.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품 얘기하면 제가 1박 2일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애터미가 그렇게 해외를 진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든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아, 웰컴 할까요? 아니면, 이런 회사도 있을까요? 예, 네, 이런 나라도 있죠. 예, 네, 한국 제품이라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태국에서 가장 좋은 제품 제가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다 쓰실 거예요? 이런 눈길 보시죠. 베트남에서 최고의 제품 제가 갖고 왔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그러면 한국 제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미국이나 아니면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한국 제품이라고 하면 우리보다 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런 선의적인 나라에서도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GSGS 전략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글로벌로 소싱을 하고 글로벌로 판다는 거예요. 세일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인지 애터미 쇼핑몰에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 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골랐어요. 네. 여기에 대만 파스가 있죠. 대만 파스 다 써보셨어요? 네, 제 가방에도 지금 대만 파스가 있거든요. 제가 계속 그걸 들고 다녀요. 왜 그런가 하면 코 막힐 때는 코에 붙이고, 멀미할 때는 손목에 붙이고, 두통일 때는 머리에 붙이고, 졸릴 때는 여기 뒤에도 붙이고. 그래서 항상 대만 파스랑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제가 대만에 가서 샀을까요? 아니죠. 제가 이걸 살러 계속 대만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만의 그 회원분을 통해서 제가 이 대만 팟을 또 구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스타킹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업체에서 만든 이 스타킹을 일본에서 그냥 일반 그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도요. 애터미에서 사시는 게 더 저렴해요. 근데 포인트까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후추. 후추도 우리가 캄보디아 가서 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많은 우리가 평소에 정말 애터미 로고가 아닌 일반 이런 상품들이 애터미 아자몰에서 구매를 하고 포인트까지 100% 공유를 하죠. 네. 이거 보시면요. 지금 아자몰에 새벽 배송도 시작이 됐어요. 네. 새벽 배송은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분야이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빠르고 신선하고 간편하고 여러분들 다 이런 거 원하시는 거 맞죠? 네. 새벽에 딱 일어났으면 신선한 야채가 딱 왔으면 좋겠어. 내가 전날 전전날에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애터미가 네, 그런 우리의 요구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새벽 배송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아자픽이라든가 정오의 특가라든가 지팔자, 지금 팔때 사자예요. 니 팔자, 내 팔자가 아니라, 네. 이렇게 지금 팔때 사자, 지팔자 이런 것들은요. 정말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카드 다 갖고 계시죠? 네. 애터미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하나카드 안 쓰시면 좀 손해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 또 캐시백도 있잖아요. 네. 청구 할인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친구 추천까지. 네. 친구 추천 한 명 하면 3만 원이에요. 금액이 너무 작은가 봐요. 나 그냥 링크 하나 보냈는데 3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도 정말 놓치지 말고 네, 꼭 저기 받고요. 그리고 쿠폰 발급했는데 어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쿠폰 갖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기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쿠폰 그쪽에 꼭 검색을 하셔서 그 쿠폰을 날짜 안으로 꼭 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아자몰에 있는 이 포인트도 100% 공유된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요. 저는 그 커피를 제가 투썸플레이서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고 커피를 사 마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제가 제일 끝에 있는 회원걸로 제가 커피를 샀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가 그분한테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100%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커피사도. 네. 정말 유통의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애터미가 계속 이렇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이런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우리 100% 고객 만족 제도가 있어요. 우리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쓰고 마음 안 든다 그러면 뭐 한다고 했죠? 환불. 제가 어떤 화장품 보니까 이 화장품 저기 이 뜯는 곳에 보니까 이거 일단 개봉하면 개봉 후 환불 불가라고 썼더라고. 교환 환불 불가. 그런 스티커를 딱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그 뜰 때 이거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애터미 제품에는 그런 문구가 일체로 없습니다. 편하게 뜯으시고 편하게 다 쓰시고 환불하려면요 다 쓰시고 마지막에 요만큼 남기고 환불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방법 알려드렸어요. 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또 최저의 반품률도 자랑을 하고요. 최저의 반품률이라는 거는 아까 그렇게까지 반품, 교환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최저의 반품률이라는 것은 제품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쓰시고 만족하셨나요?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그렇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자발적인 재구매는 제가 엄청 잘했잖아요. 몇 년 동안.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검증된 거고 그럼 애터미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겠는가? 이제는 기도하시는 분들 빨리 눈 뜨세요. 이제 돈 벌 때 왔어요. 네, 기도하시는 분들 이제 돈 벌 때 왔어요. 돈이 왜 벌려지는가? 다단계 싫어하는 이유도 사실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애터미에서 애터미 제품 써보고 좋으시죠? 근데 매달마다 10만 원씩 구매하세요. 그러면 무슨 느낌 들어요? 말 안 하면 10만 원, 20만 원도 쓰겠는데 말하니까 왠지 사기 싫어. 그쵸?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1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이라도 강제 저항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져요. 여러분들 강제적으로 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하잖아요. 저도 싫어해요. 만약에 그런 강제 저항이 있었다면 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품이 정말 좋고 싸니까 그런 강제 저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입비가 없다고 했잖아요. 모두 다 회원 가입 되신 거 맞죠? 안 하신 분 계시면 저한테 이렇게 살짝 얘기해 주세요. 네, 회원 가입 하셨는데 가입비 내고 하셨다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이렇게 물으면 안 되나? 계시나요? 네. 가입비가 없습니다. 근데 가입비 없는 게 사실 지금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입비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소비자로 등록했을 때는 물론 가입비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대부분은 모두 다 얼마만큼 구매를 해야지만 어떤 자격을 줘요. 내가 뭐 700 얼마 사가지고 뭐 대리점 자격을 주든가 무슨 매니저 자격을 주든가 이런 걸 주는데 애터미는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유지비 매달마다 내가 꼭 구매해야 되는 그런 유지비도 없어요. 이만큼 사야지만 이런 거를 유지합니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강제적인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이너리예요. 제가 유식하게 얘기해서 바이너리고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하면 두 줄입니다. 네, 두 줄. 그리고 무한단계, 무한누적. 말 그대로 무한으로 쭉쭉쭉쭉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쭉쭉쭉쭉 내려갔는데 저기 끄트락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사도 100% 낼 거야. 좋죠?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 너무 대단하세요. 네, 그리고 무한누적. 우리가 어느 정도 구매를 하다가
그 선에 닿으면 우리한테 수당을 준대요. 수당을 지급한대요. 근데 그게 일정한 뭐 시간 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 맞춰질 때까지 기다려준대요. 뒤에서 제가 또 말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소득의 상한선. 우리가 다단계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요 소득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미군단 좋아하세요? 난 절대로 개미군단이 되기 싫어서 난 다단계 안 하는 건데. 그쵸? 애터미에서는 이런 상한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미군단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상한선을 딱 그었기 때문에 하다 나면 나도 그 정상의 자리까지 꼭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마케팅. 대한민국 뿐이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너무나도 제한적인데 전 세계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해외 인맥이 없다. 저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네,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없어요. 근데 저 하위로 태국, 필리핀, 러시아, 대만, 또 어디지? 캄보디아 다 열려져 있어요. 제가 저희 회원인데도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끄럽지만 제가 그분 이름도 읽을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 그 글자가 꼬불랑꼬불랑 해가지고 제가 읽을 수도 없는데 거기에서 매출이 떠난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라고 100%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그냥 한국에서 회원 가입한 것 뿐인데 네. 생각만 해도 좋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 생필품 위주로 재구매율이 자동 구매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은 애터미가 잘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 아까 제가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 매출의 35%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대요.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 분배하는 구조가 중요해요.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 후원수당이 22% 차지를 하고 직급수당이 10% 차지하고 그리고 센터 교육수당이 3% 차지해요. 이거 합치면 얼마라고요? 35%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후원수당, 직급수당, 센터 교육수당, 승급 프로모션 이렇게 총 4가지 수당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후원수당, 직급수당, 그리고 매번 승급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받는 승급 프로모션이 있어요. 센터는 지금 우리 여기 분당 탑센터를 운영하시는 우리 노중구 윤한주 단장님, 예, 그분들에게 또 해당되는 거고요. 저는 주로 이 세 가지예요. 예, 그리고 평소에 제가 이제 계속 받는 거는 이제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이에요. 후원수당은 주급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고 매주 화요일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직급수당은 매달에 7일하고 22일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수당을 총 6번 정도 매달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6번 정도 받고 계시죠? 네.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그거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합법 딱 해놨어요. 예, 불법 다단계는 아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후원수당. 우리 후원수당 아까 우리가 두 줄이라고 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두 줄. 예. 제가 엄마 말 듣고 회원 가입은 했는데 이제 4년 지나서 딱 나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요. 이제 문제가 부딪혔어요. 뭘까요? 인맥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학교를 중국에서 다니고 그리고 대학은 또 일본에서 다니고 일본에서 직장 좀 다니다가 한국에 또 왔어요. 고정된 인맥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보니까 인맥이 하나도 없구나. 옛날 친구들하고 다 연락하면서 살 걸 그랬네. 그런 후회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내 산하에 나의 직접적인 인맥은 한 명도 없다.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됐네. 괜찮네. 그래도. 없어도 괜찮네. 그래서 제가 저는 개척으로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제가 개척하시라고 제가 지금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인맥이 너무나도 없어서 이제 개척을 한 거고요.
개척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신뢰관계를 계속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다행히 제가 결혼이라도 해가지고 여기 시댁 식구를 달았어요. 친정 식구들은 엄마하고 언니가 싹 다 달아버려가지고요. 다 저희 스폰서예요. 근데 하나도 안 나와요. 스폰서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저 위에 달려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한 명도 사업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시어머니 달고 시동생 달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개척을 하면서 제가 이런 걸 하나 느꼈어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나는 능력이 있어서 애터미 하셨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다행히 없으십니다. 네. 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손 들게요. 네,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잘 오셨어요. 능력이 부족하시면요, 애터미를 꼭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애터미를 더 하셔야 돼요. 없으신 분들보다 빨리 성공하니까, 그죠? 네. 그리고 나만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으시는 분들까지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보람이 있기 때문에 더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내려가다 나니까요. 저도 몇 단계인지 저도 몰라요. 근데 사업자가 한 명씩, 두 명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제가 분명히 처음에는 아는 사람을 찾아갔겠죠. 한 명이라도. 그분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그 회사의 직장 동료예요. 그분을 찾아갔는데요. 그분은 사업 안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친구를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하도 세미나 오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임신 중에 그 친구가 보험을 한대요. 태아보험 들려고 그 친구를 세미나장에 초대를 했어요. 그분이 초대하고 싶어서 초대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두 명 다 만나려고.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계속 후속을 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지금 박문생 국장님이세요. 지금 국장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을 이제 계속 만나서 꾸준한 후속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막 친하게 다니니까요. 그 가운데 그분이요. 쟤네 둘이 뭐야? 왜 나보다 더 친해졌어? 맨날 붙어 다니지? 근데 코로나가 딱 왔어요. 직장이 딱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쟤네 둘이 뭐 하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금 그분은 팀장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나중에 나와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한단계로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여기 30만 포인트 보이시죠? 해모임 좋아하시면 드셔야 되겠죠? 15만 포인트. 앱솔루트 좋아서 써봤더니 10만 포인트. 유산균 좋아서 먹어봤더니 2만 포인트. 이렇게 쌓여서 30만 포인트가 됐어요. 근데 좋은 줄 알면서 나 혼자만 쓰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네, 나쁜 사람이에요? 나 혼자만 쓰잖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나쁜 사람 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이렇게 좋은 걸 주변에 함께 쓰도록 해서 나는 수당도 받고 그 친구는 좋은 제품 싸게 써서 좋고 그렇죠? 일석이조 맞죠? 예. 네. 이렇게 쓰시다가 30만 포인트가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애터미 회사에서 다 계산해서 드릴 테니까 만약에 이 포인트들을 당신 스스로 계산해서 받아가실 때 그냥 혼자 계산해서 받아가세요 하면요. 저는 아마도 1푼도 못 가져갔을 거예요. 예. 네. 숫자도 약하고요. 계산도 잘 안 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전산 시스템은 애터미에서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누가 주문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포장하라고 했어요? 아니죠. 전산 시스템 혼자 만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죠. 인터넷 쇼핑몰을 설계하라는 것도 아니죠. 돈 내고 그걸 운영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애터미는 저희들에게 정말 이런 인터넷 쇼핑몰을 무료로 분양을 해드린 거예요. 무료로 분양하는데 못할 게 있나요? 없잖아요. 좋은 제품 나도 쓰고 너도 쓰고 수당은 받아가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럴 때는 지금은
엔가가 한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돼요. 그럼 15점이라고 했을 때 4,000원 곱하기 15점 하면 얼마죠? 4,000 곱하기 15. 6만원. 네. 지금은 이렇게 한번 30대 30이 맞춰졌을 때는 약 6만원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30만 포인트 채우려면 돈이 얼마인가 중국분들이 제일 많이 묻더라고요. 중국분들 좀 빠른 걸 좋아해요. 그래서 돈으로 그냥 물어봐요. 30만 포인트 되려면 돈 얼마 써야 돼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0만 포인트 하려면 60만원에서 90만원이에요. 근데 100만원이라고 칠게요. 여기 100만원, 좌측에 100만원, 우측에 100만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300만원. 300만원 쓰고 6만원 받는다고? 아,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예.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쇼핑몰이죠? 여러분들 애터미 만나기 전에 어디서 쇼핑을 했어요? 이마트? 홈플러스? 300만원 썼어요? 안 썼어요? 3,000만원도 썼을 거예요. 근데 6만원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저도 없어요. 5,000원짜리 쿠폰 받았는데 5만원 이상 구매를 해야 되고 이번 달 31일 안으로 써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찢어버린 그 기억이 있거든요. 300만원 쓰고 6만원 들어온다.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막 헷갈리기 시작해. 저 그럴 줄 알았어요. 예. 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제품만 바꿨어도 애터미에서 이익인 거는 확실한 거죠. 예. 네. 그런 분이 계세요. 원래는 나는 비비크림을 어느 면세점에서 샀는데 11만원짜리를 썼었대요. 근데 애터미에 거 썼더니 8,000원이래요. 비비크림 하나만 바꿨었는데 애기 태권도 비용이 나온대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제 큰 거라는 소리가 나오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소비만 해도 우리는 모두 다 성공자인 거예요. 그리고 30대 30만 얘기를 하니까 6만 원 벌려고 내가 애터미 했나? 맞아요. 6만 원 벌고 애터미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오히려 이 기운이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계속 알리고 알렸더니 아까 무한단계라고 했잖아요. 하위에서 1,000명이 되고 1,000,000명이 되면 하루에 30만 포인트가 뜨는 게 아니라 하루에 70만 포인트도 뜨고 하루에 150만 포인트도 뜨고 하루에 240만도 뜨고 5,000만 포인트도 뜨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 요쯤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강의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돈 내고 들어오신 거 아니죠? 그쵸? 근데 이렇게 해도 오늘 하루에 이만큼 들어온다고 하면 괜찮은 사업 아닌가요? 근데요, 오늘 강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들어와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스템 소득. 시스템 소득이 바로 아까 그 자발적인 재구매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비결이. 이렇게 해서 내가 240만 되면 240대 20, 240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머리에 지금 본인 누적이라고 쓰여져 있죠. 여기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본인 누적이 240까지만 있고 뒤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발견하셨죠? 그러면 내가 본인 누적이 240만이라고 하더라도 600 대 600, 2천만 대 2천만, 5천만 대 5천만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한 2, 3년 전에 240만 포인트가 이미 됐어요. 근데 제가 240만 포인트 됐다고 해서 제가 애터미 제품을 갑자기 안 써요? 내 거 이제 누적할 필요 없네. 나 이제 애터미 제품 안 쓸 거야.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계속 쓰잖아요. 지금도 제가 계속 아까 새로운 제품 막 계속 쓰고 자랑하고 막 이러잖아요. 제 포인트 채우려고 제가 그 자랑했어요? 아니죠. 네. 그런데 내가 제품을 계속 쓰는데 내 포인트는 필요 없어. 그러면 제가 누구 걸로 사야 돼요? 저 하위 회원 걸로 사겠죠. 네. 그러면 제가 제일 끝자락에 있는 그분 걸로 제품을 사면 그 위에 모든 분들이 포인트를 모두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착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렸을까요? 아니면 수당체계가 좋아서 제가 그 짓을 했을까요? 둘 다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 5천만 대 5천만이 딱 그려져 있고 상한선이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 최고 직급자는 하루에 17억 8천 포인트 넣던데요. 한쪽에 한쪽에 17억 8천. 그러니까 그 짜투리만 해도 그 뒤에 8천 포인트만 해도 상한선에 다 갔어요. 근데 만약에 17억 얼마까지 다 계산을 해서 수당으로 다 준다고 하면요. 우리는 가질 게 없어져요. 그래서 피해자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5천만 대 5천만이라는 이런 상한선이 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매출이 뜨고 후레쉬아웃 된 부분을 또 이런 전문 용어 나오면 여러분들도 후레쉬아웃이도 뭐야? 네. 그 날라간 부분을 큰 데다가 집어넣고 N분의 1 해서 우리한테 나눠준다는 거예요. 후레쉬아웃 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N가는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N분의 1 하는 그 돈이 점점 커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이 정도까지만 가져갈 수 있게끔 하루에 한 일당이 13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되면 괜찮아요? 다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나는 애터미에서 한 달에 100억 벌려고 왔다 하시는 분 계시면 계시나요? 아니죠. 그런 분 계시면 다른 거 불법 하러 가셔야 돼요. 애터미아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1번으로 시작을 해서 이 상한선까지 가면 하루에 120만 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작한 사람도 하다 하다 나면 상한선에까지 오면요. 또 120만 원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수당이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걸 딱 듣고 너무 좋다 막 그러는데 여기 가신 분들은요. 글쎄 나 17억이나 떴는데 주는 게 그냥 5천만 포인트 떠는 사람이랑 똑같이 받네? 글쎄요. 저도 그 자리에 가면 이 상한선이 좋게 보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일단 지금 저는 좋아요. 예. 지금 이렇게 상한선에 가신 분들이 총 12코드가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로 이렇게 뻗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 뜨는 시간에 어느 나라는 자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코 자고 있을 때 어느 나라에는 눈 뜨고 막 활발하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자고 일어나면요. 제일 처음에 뭐 하는지 알아요? 포인트를 봐요.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포인트 보시나요? 네, 사업자들은 보실 거예요. 사업자인데 나 안 본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늘부터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쇼핑몰인데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마감을 하면 오늘 매출이 얼마인지 안 보고 집에 들어가시는 분 계시나요? 없죠? 근데 애터미를 하면 꼭 오늘 얼마 매출이 떴는지 보지도 않고 뭐 회사 계산해 주겠지 뭐 하고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매출을 매일매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또 어떤 매출이 일어났는지도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이어져서 글로벌 원 마케팅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나랑 멀다. 나는 어느 나라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한 명도 없어. 나는 절대 이렇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눈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눈 감을 시간 드릴게요. 지금 눈 감으라 할 때 감으세요. 그냥. 네. 눈 감고 이제 상상. 우리 상상 초월을 할게요. 나는 한국에서 회원 가입을 했다. 하지만 나의 밑으로 저기 독일도 들어오고 영국도 들어오고 나의 파트너로 수룩하게 모두 다 연결이 될 것이고 내가 해외로 딱 나갔는데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를 스폰서라고 막 반겨주고 꽃다발 들고 나와서 나를 반겨주고 그런 날이 나한테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박수치면서 눈 뜨세요. 네.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근데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생생하게 그런 것을 딱
꿈꾸면요, 정말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것도 생각대로 돼요. 예. 네. 그래서 꼭 그렇게 좋은 상상을 하시면서 사업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기 중국이 열리면서 오토 팀장이 됐고, 지금까지도 팀장도 단 한 번 떨어져본 적이 없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아가면서 직급수당도 제가 잘 받고 있습니다. 예, 직급수당은 여기만 잘 기억하세요. 지금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하면 다 못 기억한다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빨간 글자. 예, 우리 회사 총 매출 PV에 우리 앱솔루트 10만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10만 포인트 중에 20%면 몇만 포인트? 10만 포인트 중에 20%는 몇만 포인트? 오, 저보다 수업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아요. 와, 다행입니다. 네, 2만 포인트. 네, 그러면 총 매출 PV의 10%. 네, 매출의 10%. 여기 이 총 20%를 나눠준데 그 중에 절반을 딱 떼서 첫 번째 직급자한테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나머지 이 직급들이 나눠서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 포커스는 여기 첫 번째 직급이지만 가장 중요한 직급이 세일즈 마스터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직급을 올라가려고 하면 되게 심플해요. 제가 간단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심플하다고 했어요. 네. 내가 세일즈 마스터인데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세일즈 마스터를 육성을 하게 되면 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샤르로즈 마스터가 되려면 좌측에 다이아 두 명, 우측에 다이아 두 명 육성을 하게 되면 제가 샤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임페리얼이 되려고 하면 좌측에 크라운 두 명, 우측에 크라운 두 명 이렇게 육성을 하시면 임페리얼 마스터가 됩니다. 그리고 승급 프로모션은 세일즈 마스터는 세일즈답게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제품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한 세트씩 해모임, 그리고 더 페임, 그 다음에 이브닝 케어 4종을 한 세트씩 가져가고, 두 번째부터는 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현금이 나와요. 예전에는 제가 태폭을 받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화상회의도 하고 이러니까 컴퓨터가 그냥 뭐 다 보급됐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다시 드리는 것도 그렇게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도움되지 않은 것 같아서 현금 100만 원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현금 100만 원, 샤르로즈 마스터는 현금 200만 원, 그리고 스타 마스터는 현금 1000만 원. 제가 여기까지만 받았어요. 그 뒤에는 로얄 마스터 5천만 원,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 3억, 임페리얼 마스터는 얼마라고요? 여러분들 10억 다 보셨어요?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10억이 어떤 건지 들어보셨어요? 한 100kg 됐네요. 어떤 분들 막 이런 분들 걱정하더라고. 저 현금을 지게차로 막 떠주던데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간대요? 예. 네. 위험하잖아요. 생명을 무릅쓰고 그걸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통장거를 써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근데 요런 우리가 매달마다 이렇게 받는 것도 계산 안 하고 그냥 일시적인 승급 프로모션만 계산을 하더라도요. 13억 6,300만 원이에요. 많아요, 저거요? 많아요? 네. 저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평생 일을 해서 받는다고 하면 많아요, 적어요?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10년 안으로 내가 13억을 저축할 수 있다고 하면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하는 걸로 돼요? 10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오토 판매사까지가 되게 고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11111 돈 11111 돈 계속 일만 하고 돈은 별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근데 다이아 되니까 11111 돈 111 돈 샤론 되니까 111 돈 111 돈 돈돈 111. 그리고 스타마스터 되면 그 돈이요 더 빨리 돌아오는 거야. 나중에 임페리얼 되면요 일을 안 했는데 돈돈돈돈돈 너무 좋죠. 예. 네. 우리가 시스템 소득, 저는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지가 않나요? 여러분들 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시스템 소득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소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이룰 수 있는 회사인지 아까 다 점검을 하셨고, 예. 네.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탄생이 된 거예요. 이런 분들 예전부터 부자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미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셔서 이 10억을 다 집으로 갖고 가셨어요. 현재 지금 2월 말이 아니라 6월 말이거든요.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오토 판매사가 근 만 명이 돼요. 오토 판매사가. 그리고 리더스 클럽 634명이에요. 애토미 사업자들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업자가 우리 석세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만 명 정도 돼요. 네. 나는 몇 등인지 하면 대충이라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오토 판매사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여러분들은 애터미 3만 명 중에 만 명 안에 들었어요. 상당히 이거 별로라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리더스 안에 드신 분들은 한 635등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600 몇 등이면 3만 명 중에 600 몇 등이면 만족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도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분당 탑만은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지금 600등 안에 들어가신 분들 수두룩해요. 심지어 여기 80등 안에 들어가신 분들도 여기 다 계세요. 그래서 다른 데처럼 저기 멀리 높이 떠오른 그 별,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분을 못 따라잡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애터미의 성공자들은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성공을 모두 다 검증을 해줄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시면 나도 그 자리에 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분들을 따라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따라했어요. 뭐 따라했어요? 능력 따라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하는 영어 따라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시스템에 앉아있는 거. 그렇죠? 어떤 분들 시스템 그 맨날 듣는 소리 그 뭐 맨날 들어. 한 번 들으면 됐지. 근데 시스템에 딱 와서 듣고 내가 나가서 실천해서 다시 들어오면요. 새롭게 들려요. 내가 만약에 매번 시스템 듣는데 매번 똑같은 소리로 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경고등 좀 울려야 돼요. 내가 정말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것까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터미 나눔의 문화. 네. 우리 사랑의 열매에 100억 원을 기부했죠. 이 나눔의 문화가 왜 이렇게 중요하는가 하면 우리가 회사의 하드웨어가 제품이라고 했을 때 그 소프트웨어가 이런 문화거든요. 이런 문화가 있어야지만 100년 기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런 나눔의 문화. 네. 컴패션 모두 동참하고 계시죠? 네. 동참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애터미에서 아까 여기에서 이분들도요. 정말 애터미에 많은 이런 기부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애터미를 딱 알아봤을 때 선뜻 이제 전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좀 걱정스럽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 다 전업이세요? 다 전업이시면 너무 대단하신데요. 사실은 딱 전업을 하고 나서 이런 느낀 게 있어요. 매달마다 꼬박꼬박 그 시간에 돈이 들어왔는데 전업 딱 하니까 돈이 안 들어와요. 갑자기 제로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 번뜩 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했나? 내가 선택 잘못한 거 아니야? 그 생각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애터미 비전은 봤어. 회사에 딱 앉으니까 회사 일은 손에 하나도 안 잡히고 애터미 생각만 해. 그러면 전업하세요. 근데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하고 애터미 이게 된다고 하면요. 부업으로 하셔도 애터미는 성공해요. 근데 부업도
전업처럼. 저는 부업이라는 단어보다도 경험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꼭 주업이 있고 부업이 있으면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짜투리 시간으로 부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부업도 성공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부업을 하더라도 전업처럼 우리가 이런 가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일본 유학도 갔고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기업 들어갔어요. 대기업 들어가서 뭐 해요? 뭐 받아요? 월급 받아요. 그렇죠? 월급 받으면 제가 저희 시간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제가 배운 거를 거기다가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나한테 매달마다 딱 주는 거 하고 제가 회사 딱 그만두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제가 그만둔 계기도 사실 애터미 비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출산도 사실은 겹쳐졌어요.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회사에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이런 날이 허다하잖아요. 출산하고 나면 그렇죠. 애기 엄마들 다 알아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보험을 선택하고 이런 업계를 또 좀 선호를 해요. 왜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자유스러우니까. 근데 제가 그런 꼭 무슨 성공자가 되겠다. 내가 꼭 성공을 해야 내가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회사의 오너들은 목표가 뚜렷해요. 여러분들을 고용해서 자기가 성공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내가 그런 목표가 없으니까 결국은 남의 성공을 이루는데 나는 시간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공하는 그 삶을 내가 계획하지 않으면 실패한 삶을 내가 계획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실패하려고 이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성공하려고 하는 거 맞죠? 그러면 나의 목표를 정말 뚜렷하게 세우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애텀이라는 회사가 진짜 나의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내가 어디다가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돈 투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투자하세요. 내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더 두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판단이 반드시 서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님 강의는 필수고요. 회장님 강의 중에서 균형 잡힌 삶 다 들어보셨죠? 네. 그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이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뭐고 나의 꿈이 뭐고 그걸 내가 애터미에서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슬슬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미치도록 해야 되는지 그거를 딱 생각하시고 정말 미친 듯이 달리면서 나의 그 꿈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지금 눈빛을 보니까요 상상의 세계로 빠졌어요. 네. 제가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신 그대로 내가 애터미에서 이루고 싶다 그러면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요 정말 목표를 뚜렷하게 딱 세워서 구체적으로 세워서 언제까지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이걸 이룬다고 하면 나는 죽어도 나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정말 애터미에서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달리세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정상의 자리에서 그 10억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알아듣기 쉽게 상세하게 사업 설명을 해주신 장혜정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